네, 유재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이거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41% 상향한 보고서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는 40% 하향 조정한 보고서를 좀 달았다가 네. 오늘은 또 반대로 상향인데 지난번에는 뭔가 이 뒷북도 그렇고 해서 뭔가 좀 참 화가 났었는데 오늘은 상향이라 그런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맞습니다.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투자증권 임예림 연구원이 이제 오늘 아침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종전 4월에 제시를 했던 27,000원보다 41% 상향한 2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17,000원이었거든요. 17,000원이었으니까 사실 목표 주가가 도달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뒷북 논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4개월간 뭔가 변화해서 여기서 그렇죠. 또 추가로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그 뒷북 논란은 여기서는 좀 빼고 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목표 주가를 이렇게까지 올렸을까? 그 상향 근거가 사실 저희는 궁금한 그렇죠. 건데요. 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 올해 그 일단 딱 주제만 말씀을 드리자면 상향의 주제만 말씀을 네. 드리자면 올해 투자 증대에 따른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의 초입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게 이 상향의 근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네. 이 하나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다 설계되고 양산이 되면 그걸 이제 패키징을 그렇죠. 하는 그런 후공정인데 네. 신규 서비스, 신규 비즈니스로 이제 테스트 서비스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뭐 이쪽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네. 그런 이 측면에서 이 테스트 사업의 수익성이 또 다른 패키징보다 이게 좋은데 이쪽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소식도 최근에 전했는데요. 네. 1,500억 원 규모의 비메모리 테스트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을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삼성전자가 외주로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뭐 투자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테스트 매출 비중은 9%였는데요. 이게 내년에는 18%로 두 배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출 비중은 두 배 성장을 하는데요. 영업이익에서 테스트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수익성이 좋은 사업 부문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올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대를 상회를 했는데 이게 내년에는 7.7%까지 영업이익률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목표 주가를 단순히 이런 근거만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그 밸류에이션 이런 측면에서도 그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주당 순자산 추정치를 18%를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자산 규모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주당 순자산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목표 PBR을 기존 3배에서 3.5배로 높였습니다. 이 PBR 기준을 높였다라는 것은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에도 네. 목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산 가치,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도 높였으니까 네. 목표 주가가 40%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인데 여기서 왜 그럼 목표 PBR을 높였지? 라고 생각을 하시자면 경쟁사들이 있는데 이 경쟁사들이 테스트를 위해서 투자를 확대했을 때 네. 그때 주가가 올라가서 보니까 PBR 상단의 평균이 3.5배 수준이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적용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런 목표 주가가 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목표가를 높이면 아 이걸 신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목표 주가를 대비한 시가총액이 7,600억 원이 나오는데요. 이 자회사에 하나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지분 33%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 머티리얼즈의 시총이 1조거든요. 그냥 단순 계산해보면 그 자회사 가치 하나만 3,3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24,000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근거를 들으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거의 다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기업인지 네, 헤라 기자도 준비한 부연해서. 거 네, 네.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2001년에 탄생한 업체이고요. 네. 2005년에 코스닥을 상장한 이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입니다. 네. 일단 주요 제품으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패키징 제품이나 지문인식 패키지 같은 비메모리 패키징 제품을 주로 제조해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메이저 기업이나 패리스 팹리스 업체들,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곳이죠. 이런 쪽에 공급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반도체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잖아요. 지분 30%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 살펴주셨듯이 이제 반도체 테스트 설비 관련해서 시설 투자 소식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반도체 후공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뭐 범핑, 어셈블리, 뭐 파이널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번째 단계인 패키징에 좀 주목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파이널 테스트, 이 최종 점검하는 단계인 파이널 테스트 쪽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좀 최근 실적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 뭐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5%, 140% 증가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아까 그 비교군으로 봤던 그 기업도 네페스하고 엘비세미콘인데 주가 상황도 보니까 하나마이크론 최근 훨씬 더 상승 탄력이 좋네요. 자, 다른 증권사도 어떤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또 이 한국투자증권 쪽 이야기 나오고 나서 이제 상상인증권에서도 이 기업을 주력하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역시나 목표 주가 상향이 같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이 비메모리 테스트 시장 확대에 대응을 위해서 생산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향후에 연간 실적이 한 20에서 30%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실제 매출은 뭐 추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2, 3년 내에 30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추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본업 역시 잘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한 25% 상향한 2만 1000원 선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